이제 철강 화학 건설. 일단은 어찌 보면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철강주 같은 종목들을 좀 봐야 될것 같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금리가 상승에 접어들었다는 부분들은 일단 인플레이션 이슈를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이슈를 좀 보게 된다라면 당연히 그와 인플레이션 이슈는 또 원자재 이쪽에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건설 이쪽을 좀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화학이라든지 건설보다는 철강 업종이 조금 더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이유가 조금 인플레이션 이슈와 좀 연관돼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좀 추천주로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추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지수 ETF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은 주도가 될 만한 섹터는 당연히 IT라 보고 있고, 그리고 낙폭 과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코스닥 쪽 같은 경우 낙폭 과대가 뭐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뭐 그리고 영상 컨텐츠 뭐 바이오 제약 이쪽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그쪽으로 봐야 되고,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년지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 가지고 건설이라든지 화학 뭐 철강 이런 업종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낙폭 과대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뭐 최근에 중소형 건설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철강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제품 가격 인상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한 어떤 실적 개선이 좀큰 폭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뭐 하이스틸 같은 종목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2021년 영업이익이 2020년 대비 5,000%나 성장하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제품 가격 인상 효과가 물론 대형주도 있겠지만은 대형 철강사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낙폭과대 그리고 이 실적 이슈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철강 업종이 낙폭과대 업종들 중에서도 가장 큰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 반등에 좀 대비를 해야 되고, 뭐 지수 ETF라든지 그리고 IT라든지 그리고 경기 민감주, 소위 말하는 뭐 경기 민감주, 뭐 철강이란지 건설 화학 이쪽으로도 이제는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철강 업종이 현재 1.2%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뭐 방금 말씀드린 어떤 내용의 반증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태근 팀장께서도 실적이 좋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을 업종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에서 철강 업종 주목하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윤여민 팀장님, 지금 약세장 속에서 좀 업종별, 뭐 테마별 이렇게 좀 순환매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지수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일반 업종보다는 좀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부분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좀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19 관련된 쪽에서 좀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좀 상한가 혹은 뭐 상승이 나왔던 부분 좀 어떻게 보면 상승 종목수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바이오 리더스 같은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이제 후보물질 관련돼서 지금 델타 변이의 효능이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어제 상당히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또 이제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어제 좀 급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테마 관련된 부분들,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우세종으로 가고, 좀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실적주로서 변모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코로나19 관련된 쪽으로 좀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좀 지수와 조정과 함께 좀 일반 업종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같이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렴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내려온 부분은 충분히 좀 맞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4분기 지금 실적 시즌이고 계속해서 작년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가이던스들이 같이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장전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기 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반증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 좀더 파생돼서 자동차, 이제 뭐 자율주행, 그다음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올해 한 해 좀 이 실적 관련돼서 좀 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올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어떤 종목을 검색,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관심주를 놓고 좀 설날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가 매수 구간에 진입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설 명절 이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저는 BGF 리테일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상당히 오랜만에 편의점 관련 편의점 주를 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동안 뭐 9월달 이후에 그 BGF 리테일의 주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결국 실적 이슈로 해서 주가 하락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1월달 그러니까 해가 바뀌게 되면서 BGF 리테일의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관점이 조금 많이 변화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월 초만 하더라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우세였는데 일단 1월 말로 가게 되면서 이 예상치 부합에서 예상치 상회 쪽으로 많이 좀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나가와 있는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4분기 영업이익이 한 517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기존의 예상치인 450억을 또 상회를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관 수급 도 상당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일단 12월 달 매출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편의점 매출이 그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주류 관련된 매출이 지금 BGF 리테일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중심이었던 주류와 그리고 주류와 관련된 상품들에 대한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 상향의 실적이 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 오미크론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가 좀 시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뭐 등교 정상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야외 어떤 그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보다는 조금 여행지 중심의 어떤 편의점 포진이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가 되게 되면은 GS 리테일보다는 BGF 리테일이 좀 많이 부각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또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뭐 올해도 기대가 되겠지만 일단 4분기 실적이 뭐 예상치 상회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적 이슈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오늘도 좀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오늘 매수가를 15만 2천 원에서 15만 5천 원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15만 9천 500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 후반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장 후반까지 좀 지켜보시고 종가 기준으로 일단 매수하는 부분들로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7만 2천 원, 손절가는 14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의점 관련주인 BGF 리테일 실적 이슈로 주목할 만하다 하셨고요. 목표가는 17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장이 또 약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4%가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41%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좀 자율주행 관련된 쪽으로 좀 종목을 갖고 왔고요. 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으로도 지금 엮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CITS라고 해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협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죠. 지금 이러한 지금 이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 관련된 선두 주자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지역에서 좀 레퍼런스를 좀 쌓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판교라든지 세종, 서울, 제주도 같은 데서 지금 구축 실증 사업의 좀 핵심 업체로 지금 실적을 좀 쌓으면서 탄탄한 트랙 레코드를 좀 쌓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2020년에 지금 비욘드 아이라고 해서 지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ADAS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까지도 지금 이제 기술을 보유하면서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좀 기술을 다 보유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 자율주행 관련돼서 지금 아마 하반기부터 고속도로라든지 국도에 지금 이렇게 지금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 관련된 부분에서 좀 발주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를 누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저께 좀 어려운 장에서도 지금 시설 투자 관련된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156억 정도 좀 공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잘 버티고 있다는 점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전 지금도 충분히 현재가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3만 1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2천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업체 캠트로닉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1천 원, 손절가 2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